제가 이제 EDGC 바로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문샷도 관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EDG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체 생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서 독보적으로 좀 이렇게 강한 그러한 기술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EDGC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방송을 할 때 많은 또 상승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EDGC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바로 이제 요 구간. 그래서 이제 P0, P1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단기간에 이제 방송을 할 때 항상 상승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약 4일 만에 13%의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그 특징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해 주실 게 뭐죠? 바로 지금 이제 시행착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셀바이오 제가 3월 7일, 10일 내에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격이 벌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EDGC도 제가 히든 종목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격이 벌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락이 너무 많이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도 제가 3월 달에 포션 기법이 아니에요. 포션 기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격이 벌어져서 바닥권에 너무나도 낙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평선의 이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렸죠? 241선에서 241선 위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EDGC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241선 아래에 있는데 다시 말해서 매매를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241선에서 아래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도 돼요. 왜? 근데 이러한 종목 공략하게 되면요.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타다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린이님들은 240에 위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느 정도 거래가 많이 하셨던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 제가 시행착오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EDGC 확인을 해보시면요. 아마 241선이 아마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문샷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 그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어떻죠? 바로 순환매. 그러면 지금 박셀바이오는 이미 결과론적으로 제가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미 241선 돌파가 나왔고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EDGC, 지금 241선 확인해 보시면 이 구간의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매도를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EDGC는 계속 끌고 가셔서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내려오게 되면 어떠한 지점에서 다시 어떻다? 재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바로 에너지가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EDGC 계속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DGC는요, 오늘도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2,200원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500원 주셨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수익권 도달할 때까지,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홀딩 전략 유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EDGC에 관한 또 AS까지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죠, 테마술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공부해 볼까요? 제가 이제 계속 시행착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금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특징주, 그다음에 기법 강의 시간 때 계속 말씀드렸죠. 포스코 이제 이전에는 ICT였죠. ICT 공략을 해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시행착오를 같이 지금 녹여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스코 ICT, 그 다음에 포스코 지금 현재는 사명이 변경돼서 DX였죠.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IT 기업이었다면 지금은 바로 AI, 로봇, 그 다음에 물류 자동화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바로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이제 큰 파동, 큰 흐름을 이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한 1억 3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이제 부각이 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제가 이제 계속 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제 2005년 정말 이제 긴 시간이었어요. 이제 이러한 구간들이 바로 어느 정도의 큰 파동 관점에서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약 한 만 원 밑이죠. 만 원 밑에서 대략적으로 한 8천 원 부근. 도대체 이 구간에서는 왜 이러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구간이 어떤 지점이길래 이렇게 힘들었을까? 근데 이 구간을 올해 3월 초부터 4월부터 이렇게 벌써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을까? 이 부분을 어떻죠? 일봉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근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두렵잖아요. 두려운데 뭐가 우리는 뭘 알아요? 바로 에너지가 채워졌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재료까지 봤더니 재료까지 좋아요. 안 할 이유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시향착오에 녹여서 말씀드렸고, 지금 디테일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일봉으로 녹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구간들, 8,000원 부근, 그 다음에 방금 9,000원 부근, 여기가 도대체 어떤 자리였길래 거의 20년 가까이 돌파를 하지 못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거래량, 방금 말씀드린 제 포션 기법으로 해서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공략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나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락이 나와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갖고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지점에서는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큰 파동, 연봉을 보여드린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 이러한 바로 포션에 대한 이러한 얘가 시행착오 여러 번 경험을 하시게 되면 이 지점에 내려오게 되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싸게 잡아야 될 그러한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요, 제가 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다 포션 기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이제 우리 주린이라고 한다면 내가 경험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점이 공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종가상으로요, 한 7, 8% 정도 될 겁니다. 고가는 더 오르긴 했지만,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한번 P1, 그리고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으면 그 구간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 구간이 아마 종가상으로 4% 정도 됐을 거예요. 애매하다라는 거죠. 애매하고 이미 상승이 제법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구간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추천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자리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죠? 바로 P3 자리가 되긴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못 잡습니다. 오히려 더 하락을 해서 잡는 거지.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은 위험합니다. 좀 더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중에 아마 좀 감이 오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차후에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고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있었다. 왜?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 도졌죠. 아까 제가 디테일 말씀드렸죠. 연봉에서 도대체 20년 동안의 그 가격권들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더 공략해야 될 가격들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일에도 벌써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서 약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메모해 두셨다가 차후에 분명히 어차피 종목들, 주가, 결국엔 지지와 저항과 거래량과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죠? 움직이는 생명체, 생물체와 같기 때문에 결국에 100%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 대응에 대한 방법들 숙지하셔서 공략하셔서 보소, 이게 지금 몇 프로 안 된 것 같지만 이게 대략적으로요 거의 30% 가까이 된다. 23% 정도 될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오히려 예금 적금보다 이러한 단기간에 이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포션 기법 반드시 지금 시행착오 숙지하셔서 내 것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좀 종목 이름이 뭔가 생소하다. DX, 포스코 DX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ICT, 저 원래 포스코 ICT에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포션 기법이 나온 뒤에 구체적인 공약 타점까지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거래량이 터진 뒤에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략을 해야 하는 타점까지 잡아주셨고 조금 더 구체적인 매매 전략은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래쪽 네모나 이렇게 내보내드리고 있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면 바로 이 톡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때 비밀번호 입력하셔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1123이라는 점 저희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리니까 잘 기억하셔서 입장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포션 기법 그리고 또 여타 다른 지표를 통해서 계속 강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봐주신다고 하는데 이 종목도 이전에 포션이 한번 터졌었죠, 마술사님?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안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 다시 한번 공부. 제가 100% 맞지는 않지만 아무튼 저는 안 좋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부용으로 좋다라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이미 이전에 뭐 2구 산업이나 그다음에 애경 케미칼 공략해야 될 종목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살펴보시면 많은 상승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공략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특징주 때 이제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날이었죠, 그렇죠? 이날 공략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반도체 관련주 이 당시에는 이제 칩스법이었거든요. 원래는 지금 OLED이지만 칩스법 관련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지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지금 제가 이미 이평선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평선에 바로 이 검은 이평선, 이 검은 선이 240입니다. 보통은 하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돌려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징주 시간에는 제가 이러한 언급을 드리진 않았죠. 이러한 언급을 드리진 않고 아무래도 강한 상승을 보였고 조금 더 가격적인, 다시 말해서 눌려줬다가 기간 조정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이 틀려버렸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다시 한번 대신에 확인할 건 뭐죠? 확인할 건 바로 이 검은 선에 지지를 받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240일선에 우리 주린이 분들은 위에 있을 때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다시 말해서 포션이 채워졌고 반도체, OLED. 제가 여러 번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순환매 시작이 되고 OLED가 바로 차량에 대한 이러한 전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AI,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침체되었던 OLED 시장이 이제서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료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 차트가 돌려 나오고 있는, 그다음에 포션 앤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되는 241선 위에도 있고요. 해야죠,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눌려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요 지점도 좋고요. 요 지점도 좋고 하락이 나왔을 때 지금 이러한 갭상승 음봉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인데요. 요런 지점에서도 공략을 해도 좋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요 구간을 일단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구간에서 설사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기간 조정을 주게 되면 당연히 훨씬 더 그 저점이라고 하죠. 지지와 저항으로 해서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지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해서 P1 지점 19,000원, 18,000원 부근, 그다음에 더 하락이 나왔을 때 P2하고 P3.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상승이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지와 저항을 했을 때 바닥을 좀 더 확인을 하게 되면 신뢰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P2, P3 지점 대략적으로 한 16,000원, 17,000원 부근이 또 공략을 해야 될 지점이 있으니까 기법 공부용으로 이 지점과 현재 이 지점 공략을 하자 해보자. 그래서 기법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